인도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아영입니다. 인도에 계신 K-POP 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매우 기쁩니다.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전인도 K-POP 콘테스트 파이널 라운드에 제가 보컬 부분 심사를 맡게 되었는데요. 이번 전인도 K-POP 콘테스트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 지역 예선에서는 20개 도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. 우와, 정말 대단하네요. 이렇게 K-POP을 사랑하고 K-POP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다니 제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. 파이널 라운드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. 장소는 주인도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파이널 라운드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 (목소리)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준입니다. 우선 인도에 계신 K-POP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.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전인도 K-POP 콘테스트 파이널 라운드 댄스 부분을 심사를 맡게 되어서입니다. 이번 전인도 K-POP 콘테스트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특히 이번 지역 예선에서는 20개 도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K-POP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이번 파이널 라운드는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주인도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안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. 앞으로도 K-POP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. 안녕.